look at you, you make me blind.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또 다른 핫한 가을 신상, 삐아의 티하우스 컬렉션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4와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2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눈화장부터 색감 비교, 그리고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1까지 모두 발색해봤으니 오늘도 꼼꼼한 리뷰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4 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4는 각각 쿨톤을 위한 머랭, 그리고 웜톤을 위한 마들렌 총 두 가지 컬러입니다. 베이스부터 라이너까지 쓰기 좋은 매트한 음영 컬러부터 포인트 글리터 펄 섀도우 한두 가지가 섞인 8구 팔레트예요. 특히 이번 팔레트는 가을 시즌에 어울리는 뮤트 색감, 그리고 음영 매트 섀도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컬러 하나씩 눈화장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7호 머랭 컬러입니다. 쿨톤을 위한 애쉬 브라운, 뮤트 핑크톤 컬러들의 조합이에요. 뮤트한 핑크, 그리고 그레이 브라운 음영 매트 섀도우 7가지와 은은한 핑크펄 글리터 1가지의 구성이에요. 저는 핑크빛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음영 컬러들 자체가 너무 딥하지 않고 흰기가 많이 도는 브라이트한 컬러들이 많아 호불호가 은근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육안과는 다르게 눈화장을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핑크빛보다는 애쉬한 브라운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음영 섀도우들이 딥한 컬러들이 아니라서 은은하지만 그윽한 무드의 음영으로 연출돼요. 다만 매트 섀도우 가루날림이 조금 있어서 눈화장 해줄 때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가을에는 역시 매트한 음영이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뮤트한 쿨톤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잘 어울릴 것 같은 팔레트지만 탁한 컬러 잘 못 바르시는 분, 혹은 글리터를 다양하게 쓰시는 화려한 눈화장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심심한 팔레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8호 마들렌 컬러입니다. 웜톤을 위한 뮤트 코랄 브라운 컬러들의 조합이에요. 옐로우 브라운, 그리고 뮤트 코랄 톤의 6가지 음영 매트 섀도우와 2가지의 글리터 섀도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영 조합이 쉬운 색감들과 딱 눈 앞머리, 눈두덩이에 포인트 주기 좋은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8구 팔레트라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눈화장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팔레트는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눈화장 해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봄 웜톤, 가을 웜톤 분들은 데일리로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컬러들만 조합해둔 실용적인 팔레트입니다. 저는 참고로 겨울 쿨톤 클리어에 속하는지라 탁색이 들어가면 안 어울리는 편인데 확실히 머랭 컬러는 쿨톤 컬러지만 제 얼굴에선 회색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주황기가 돌면 얼굴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마들렌 컬러는 딱 적당한 브라운기로 느껴져서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와 비교해보면 머랭은 가장 획기 돌고 브라이트한 그레이시 핑크 음영 컬러, 마들렌은 딱 적당한 뮤트 코랄 브라운 컬러라는 게 느껴집니다. 섀도우에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2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1의 인기도 대단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기대가 됐던 제품이에요.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2는 총 6가지 컬러로 이번 티하우스 컬렉션은 투명한 듯 반질한 텍스처의 깔끔한 패키지를 가졌어요. 제품의 제형이 패키지에도 잘 반영된 것 같죠? 패키지는 너무 예쁜데 립스틱 돌릴 때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형을 보시면 파우더 립스틱이라는 말답게 파우더가 으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머징 되는 듯한 제형을 가졌어요. 바르면서 가볍고 부드럽게 밀착되기 때문에 덧발라줄수록 컬러도 더 진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는 잘 메꿔주지만 입술에 큰 각질이 있을 경우엔 각질이 많이 부각되는 편이에요. 대신 각질을 잘 정리해주고 바르면 정말 예쁘고 매끈하게 그리고 보송하게 발립니다. 팔에 6가지 컬러 모두 발색해봤어요. 티하우스 컬렉션답게 톤 다운된 흰기 낭낭한 MLBB 컬러들이죠. 그 중에서도 끝에 두 가지 컬러는 포인트 줄 수 있는 딥하고 무드 있는 컬러들도 함께 있습니다. 클렌징 티슈로 닦아보면 부드러운 만큼 컬러도 착색 없이 잘 지워지는 편이에요.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7호 진저 컬러입니다. 소프트한 누드 베이지 컬러인데 살짝의 브라운 컬러가 한 방울 더 들어간 듯한 감미로운 색감이에요. 저는 코랄기 돌거나 채도 높은 누드 컬러를 잘 못 바르는데 이 컬러는 톤 다운된 누드 컬러라 괜찮게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8호 얼그레이 컬러입니다. 제가 요즘 요런 뉴트럴, 뮤트 컬러들에 빠져있는데 내 입술 컬러보다 조금 더 무드를 연출해주는 뮤트 로즈 컬러입니다. 그냥 흔한 로즈 아니고 흰기 낭낭하고 살짝 물 빠진 듯한 로즈 컬러예요. 그리고 9호 메리골드 컬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8호 얼그레이 컬러와 비슷해 보이는데 얼그레이 컬러보다 핑크빛이 조금 빠지고 주황빛이 섞인 뉴트럴 코랄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채도가 높지 않은 코랄 컬러라 우아함이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다음은 10호 크렘 로즈 컬러입니다. 8호 얼그레이 컬러가 또 생각나시죠? 육안상으로는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 같은데 막상 바르고 보면 내 입술 컬러보다 약간의 생기가 느껴지는 로즈 핑크 컬러예요. 옐로우 핑크보다는 조금 더 쿨하고 뽀얀 느낌이 드는 핑크 색상입니다. 그리고 11호 브라운 슈가 컬러입니다. MLBB와 포인트 사이의 컬러감을 가진 브라운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처럼 보이지만 로즈가 딱 한 방울 들어간 듯한 그윽한 느낌의 크리미 브라운 색상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 가장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마지막으로 12호 히비스커스 컬러입니다. 경쾌함과 무드가 동시에 느껴지는 쿨빛 딥 레드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삐아는 요런 딥한 쿨톤 컬러들을 잘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컬러 정말 예쁩니다. 저처럼 레드 좋아한다,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보여드린 어떠한 컬러들과 같이 발라줘도 잘 어울립니다. 제형만 봐도 느끼셨겠지만 두 가지 컬러 같이 레이어드해서 그라데이션 해줘도 정말 예뻐요. 대신 비슷한 두 가지 컬러보다는 극명히 대비되는 연한 컬러와 딥한 컬러 같이 발라줘야 그라데이션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저번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1 감 시리즈 또한 인기가 많았던지라 색감 같이 비교해볼게요. 감 시리즈도 처음엔 뽀얀 감성적인 컬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티하우스와 비교해보면 훨씬 진하고 채도감이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감 시리즈가 조금 더 가을 시즌과 잘 어울리는 색감, 이번 티하우스는 립 베이스,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신상 중 가장 많이 요청해주셨던 삐아의 티하우스 컬렉션,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4와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2 전 제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립만 리뷰할까 싶었으나 요즘 뮤트한 섀도우 눈화장에 빠져있고 또 립스틱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팔레트까지 같이 가져와봤어요. 삐아는 할인도 자주 해서 가성비도 좋고 또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성적인 컬러들을 잘 뽑는 브랜드라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것 같아요. Why do you have to be so beautiful all the time? I know I can't be with you. It's killing me to see you with someone else. What to do? Now I'm in the corner and watching you smile. Watching you smile.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 All of the things